전 비상계엄이 발표되면서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 그리고 헌법 유린 계엄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 어제부터 매일같이 광화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이 내란범 윤석열을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모든 혼란한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토요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가결을 위해서 지금 당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배현진 국회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 행위에 절대 동조할 수 없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. 그리고 의료인들을 처단하겠다라는 계엄령 포고문 내용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저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배현진 의원의 상식적이고 국회의원다운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몇 안 되는 국민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 내일 탄핵 표결에 꼭 찬성표를 던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호소하고자 108배를 준비했습니다. 네, 원래 이제 혼자 하려고 생각